천창을 내 훨씬 밝아진 내부와 창밖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차 공동 화장실. 여자 주민들의 의견도 100% 반영했다. 오줌과 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여럿이 쓰더라도 냄새 걱정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이쪽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게 좋은 게 여기서 많이 모아가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날도 더워지고 기존 톱밥변기는 이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실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화장실 전등에 필요한 전기는 지붕에 설치하고 있는 이 태양열 패널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선해 마을에선 전기 절약 못지않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다. 대체기술 연구 담당인 김재훈 씨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태양열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태양열 조리기다. 저희들은 이제 시험적 우리가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성능이 괜찮으면 요 정도 규모로 직접 만들려고 하고요. 성능이 좀 부족하면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통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건 자갈과 모래, 숯 등을 이용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든 김재훈표 명품 간이 정수기. 맛있습니다. 김재훈 박사의 원래 주특기는 무기 개발. 30년간 전차와 장갑차 등을 개발했지만 명상을 하며 삶이 180도 달라졌다. 무기 개발자에서 생태운동가로 변신한 남편을 따라 그의 아내도 이곳으로 내려왔다. 우리 이제 도시에서는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땅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이렇게 생태순환적인 삶을 하자 해가지고 이런 생태공동체 마을을 만든 거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관심 갖는 건 어떻게 하면 자연에 피해 주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물 순환 시스템, 그 다음에 기타 자원 같은 것들이 생태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선해 마을에선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그 흔한 개인 가전제품 하나 구경할 수가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전자제품이라곤 인터넷 공유기와 컴퓨터가 전부. 컴퓨터라도 있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가장 최첨단이면서도 편한 시스템이니까 사용하는 거고, 그 외에 전자설비들이 없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게 워낙에 비인간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생각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놓고 이쪽으로 옮긴 거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와서 먹는데 주민들이 하루씩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한다. 식단은 자극적이지 않은 자연식 위주. 그런데 다들 식사량이 많지가 않다. 맛이 없어서 그런가? 먹을 만큼만 뜯는 거죠. 네.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자연엔 큰 도움이 된다. 식사나 명상, 공동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각자 보내는 것도 선해 마을의 특징. 그래서 서로의 일정은 게시판을 통해 공유한다.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 다 가족인데 어디 가고 듣는 거 정도는 조금 해서 서로 일정 같은 거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좀 해주는 거고요. 다 자율이긴 한데 알고 지내면 도움이 돼요. 마을 영농팀 소속인 김영숙 씨. 아침부터 분주하게 뭔가를 실어 나르고 있다. 얼마 전부터 집앞 텃밭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그녀는 난생 처음 가져보는 이 텃밭에 이것저것 키워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고민이다. 작물을 제가 직접 한번 키워보는 거. 내 집 앞에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땅을 직접 만지고 이렇게 한번 작물을 키워서 잘 크는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직접. 그런데 이건 화학 비료 아닌가? 뜻밖에도 텃밭에 화학 비료를 뿌리기 시작하는 김영숙 씨. 평소 유기농법에 관심이 많은 그녀는
이번에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한쪽 텃밭은 유기농으로, 다른 한쪽은 화학 비료로 토마토를 키워보기로 한 것.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도 상당히 궁금해졌다.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만 지낼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전국을 누비며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이 상당수. 국세청 공무원에서 지금은 강사로 명함을 바꾼 류건영 씨.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받는 강사료의 대부분을 마을 운영비로 기부하고 있다. 제가 선의별이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고 밥도 같이 먹고 다른 도반들 같이 하는 생활하는 분들의 많은 노력에 그 결과를 제가 이제 같이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저는 또 나와 다니는 것이 좋고 강의하는 게 좋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도움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죠. 선해마을의 수입은 주민들이 직접 만든 비누와 효소를 판매하거나 다양한 마을 행사에서 들어오는 참가비 정도가 전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외부에서 벌어오는 강사료 등의 수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수백만 원에 이르는 마을의 한 달 생활비를 근근히 유지하는 수준이다. 이게 평균적으로 4인 기준으로 해도 뭐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3, 400원 들걸요. 그쵸?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 근데 여기는 50명이 사는데 50명 가까이가 사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운동으로. 불과 몇 주 사이 마을에 또 큰 변화가 생겼다. 아담한 카페와 멋진 공연장이 마을 입구에 들어선 것.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뚝딱뚝딱 금세 잘도 만들어낸다. 카페엔 외부 손님들도 자주 방문하고 있어 마을 자립에 적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낮엔 카페 지기로, 밤엔 마을 일을 보느라 바쁜 황민아 씨. 마을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민아 씨의 원래 직업은 약사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만 만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에서의 생활은 처음 접해보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다양성을 저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었는데요. 여기 와서 많이 경험했어요. 살아오면서 부딪혀온 점이 가장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왜 저러는 거지? 이런 게 되게 납득이 안 가는 걸로 인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거의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머리가 떡 졌어요. 머리를 안 감았어요. 경쟁하듯 앞만 보고 달렸던 삶. 그 속에서 느꼈던 말 못할 공허함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다. 주위에선 지금도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업까지 내팽개치고 뭘 하고 있느냐고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이 순간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단다.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거는 뭐냐면 그 공동체는 제가 봤던 공동체는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였고 많은 갈등을 조절한 다음에 온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것보다는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의 공동체를 봤었는데 여기 들어와서는 집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 이상향을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만들어가고 지지고복고 해도 또 풀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